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교회 가운데서 주로 찬양하는 일로 봉사하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본교회 부속 유치원 교사님들, 또 그리고 저 멀리 반디 또 뭐라 그럽니까? 초원 이런 유치원 교사님들 나오셔서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일터에서 피곤한 몸을 끌고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일전에 소개받은 바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서신을 보냈는데 그 속에 당대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 들은 교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을 보면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지금 그 얼굴을 모르니까 이름으로 대단히 크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를 본 사람은 그의 외모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를 대신해서 사도에게 아마 그 참 안질이 있었던지 눈이 좋지 않았는데 눈이라도 빼주고 사도를 대신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 그것이 그때 그 성도들이 칭찬들은 그런 중요한 이치입니다. 칼빈 같은 이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가, 주의 교회 성도들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들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위용 앞에 그 보기만 해도 참 위엄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는 그 외모로 봐서는 전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런 분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양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주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십시다. 자, 여기 보면 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충동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그의 종들에게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서도록 명령하셨으며 그 자신이 친히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판을 서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러한 책들을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책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신성한 책이라. 그걸 이제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Holy and Divine. 이 책, 실제로는 책들입니다. 책들. Scriptures에서 책들입니다. 자, 제4장.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믿는데 이것들만이 정경이며 이것들 내 거슬러 다른 어느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옛 언약에 속한 책들, 새 언약에 속한 책들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 이것들만이 했을 때는 성경 외에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것이 그 속에 끼어들 수 없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때 그 시대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마치 성경인 양 이렇게 끼어넣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진리의 부패, 혼돈.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바로 그 면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성경처럼 행세할 수 없다. 그래서 본래는 이 성경, 성경이 책들입니다. 책들. 그래서 제일 앞에 성경 전서, 성경 전서. 성경은 몇 권의 책들의 모음입니까? 66권의 책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신반포 중앙교회 성도들은 좀 무겁더라도 신약만 들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구약과 함께 신약을 함께 들고 다니도록 편의상 군대에서 신약에다가 억지로 시편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성경처럼 들고 있지만은 신약 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신약만 들고 다니는 교인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만 들고 다니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또 신약만 들고 다니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오늘날 독일로부터 나오는 여러 새로운 신학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자세가 구약을 이스라엘의 책이라 그렇게 넘겨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믿는다 해서 신약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지요. 그저 신약이라도 군인들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신약에다가 또 묵상하기 좋은 시편을 좀 첨부해서 그래서 간편한 성경으로 만든 거지만은 이제 우리 신반포 중앙교회 성도들은 우리 손에 성경 전서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대단히 고맙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성경책을 항상 지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어떤 참 귀한 목사님은 성도의 죄 중에 성경을 지참하지 않는 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항상 일터를 가든 학교를 가든 항상 성경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 아마 제가 아는 지금은 벌써 참 뭐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그런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에 그 학생들은 보면 그 무거운 가방에다가 성경, 벌건 성경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이거 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 지고 다니거나 메고 다니는데 그 성경.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또 교양과정부 쓸 때도 보면 그 중문과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조호재라고 아마 언젠가 또 인터넷에서 이런 설교를 듣다가 조호재라는 성도가 아마 또 볼지 모르겠죠. 아침에 저도 일찍 가는 편인데 그 친구는 항상 일찍 와서 성경을 펴놓고 줄을 꺼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생긴 그분인데 지금 어디선가 주의 귀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참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지참하고 다니는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비하면 오늘날 편의 때문에 성경을 등한시하고 도외시하고 심지어 목사들의 모이는 곳에서도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찬송가도 띄워주고 성경 본문도 띄워주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전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바로 이 화면에 뜨는 대로 찾아서 줄을 긋고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화면도 꺼져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참하는 그 성경을 들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여러 번 나는 성경을 바꾸었노라고 그리고 첫 번째 바꿀 때는 맏아들에게 주었고 두 번째 바꿀 때는 맏딸에게 주어 시집가게 하고 세 번째 바꿀 때는 둘째 아들에게 주고 네 번째 바꿀 때는 며느리에게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자신이 읽은 것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의 부적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따라 지도받기 때문에 그게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질러 외친다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행하고 있는가?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양심을 쓰고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말씀에 따라 아니라고 말하고 말씀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지참하십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제5장과 제6장인데 5장은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권위고 제6장은 이 성경인 정경, 발을 정자 씁니다. 정경과 외경, 외나만 바깥 외자를 씁니다. 성경 외의 책들인데 그때 그 시대에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끼어들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빼낸 겁니다. 외경이라. 자, 우리 제5장을 먼저 고백합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정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데 이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조차도 그 안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자, 이제 제5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모든 책들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앞에서 고백한 신약과 구약의 이 모든 책들이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 확정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봤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 책들만이라고 굳이 단서를 붙인 것은 뭡니까? 그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 책들 외에도 여러 책들을 성경 가운데 끼워넣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모든 책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확정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는 이것이 아니고 한 것 보니까 그것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입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고 이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동을 주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대의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성경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다. 교회가 안 정했으면 그 성경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 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성경 아닌 것이 성경되고 성경일 수 있는 것이 빼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생들에게 주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고 성도가 그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 증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뭐죠? 성령의 감동. 하나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증거.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자체 안에 조화와 통일과 예언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 자, 이런 그 배경에서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지도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럼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은 이 편지글을 받을 때에 그 말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이 참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들이 바로 이런 거 권위 있는 설교이기를 기대하고 또 실제로 성도들도 그런 자세로. 그 설교의 말씀에 임해주기를 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목사되는 과정도 다양하고 목사되는 창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하고 또 별별 사람들이 다 또 목사가 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실제로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닐 수도 있고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의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말하면서 축복을 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세상이 큼직하게 보이고 세상이 손끝에 잡힐 것처럼 그렇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설교는 일단 듣는 것을 중지해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란 이름으로 인생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헛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바람에 심하게 흔들려버린 교회고 지금도 그 후유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욕심쟁이들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욕심을 성취시키는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손에 잡힐 듯이 자꾸 그렇게 느껴지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듣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크게 여겨지고 내가 잊고 지냈던 지금과 미래와 영원한 그 세계가 환히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살려는 그 욕구가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듣고 믿고 따를 만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걸어왔습니다. 들어서 압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인 해석을 붙이지 않더라도 들어서 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끌고 세상을 잡도록 자꾸 그렇게 충동질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발로 밟고 넘어서서 온 세상 현실을 이용해서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도록 만드는가
그것은 설교를 듣는 자가 그 상태가 어리든지 그 상태가 상당히 성장했든지 어렵지 않게 분별될 수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한약이 아니면, 한약은 딱 보정된 거 아닙니까? 그 참 유명한 한의사가 제조한 것입니다 하면 한약이라고 여길 때는 뭐요? 입에 쓰지만은 그대로 참고 어떤 데는 꿀 한 숟갈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습니다. 그게 보약이니까. 그러죠? 그건 보정된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목회자가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어려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때는 충격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껏 믿고 따라온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 쓴맛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을 믿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맛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입에 탁 댔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산천에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풀들이 그냥 풀들이 아닙니다. 소나 뭐 양이나 함께 뜯는 풀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풀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산에 다니면서 그 풀들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로 와서도 한 번씩 동네 애들 데리고 들러 산으로 나가면서 자, 이 풀은 먹어도 된다. 뭐 점심때 도시락도 안 싸오고 막 산에 다니다가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탁 입에 댔을 때 반응이 다른 것,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독초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몸이 반응하게 돼 있듯이 성도들의 이 귀와 양심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교회 강단이 바로 이런 거, 생명 있는 말씀, 영양 있는 말씀, 참된 말씀으로 참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적어도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는 우리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대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까지 주부에 실리는 원고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부에는 실렸지만은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부에 실린 대로 설교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부에 실린 것보다 더 설교할 때 있습니다. 계속적인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향하여 나오면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설교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주일 설교를 위하여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설교자가 단상에 서기까지 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단상에 서서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씀을 자신이 깨달은 대로 열심히 전해가는데 그 눈동자와 그 표정과 그 진지함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 원고는 있을지라도 원고에 매이지 않는,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십시다. 우리 모두 소원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여기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성경의 권위다. 목적이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게 다 권위입니다. 또 여기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 중에 총명하고 아주 그 참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들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서 교회를 지도했던 그런 인물인데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데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영도 종류가 다르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라. 영적 현상이라 해서 다 믿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3천여 년 전에도 교훈을 했고 지금부터 2천년 전에도 성도들에게 교훈한 바입니다. 영적 현상이라 해서 다 믿을 것 아닙니다.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미혹은 뭡니까? 성도의 마음을 도적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도적하려면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됩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됩니까? 달콤한 말을 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내 욕심에 끌리는 것인가? 성도로서는 가장 조심할 게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란 것이 기도로도 나타나고 소원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욕심만 버려도 기독교는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을 것이고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지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인, 그러면 욕심장이들. 예배당 크게 잘 지어놓고 헌금이라고 모아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먹고 써버리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할 바입니다. 성도들의 기도할 바입니다. 기독교 신앙 외에 많은 종교의 다양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빌고 또 빌지 몰라도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그 바탕이 욕심이다. 자기 욕심이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그거 잘 본 거예요. 우상 앞에 지극정성을 들이며 빌고 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더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해서 될 것인가? 아니다. 그 말. 성도가 드릴 기도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드리기 위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보시라. 그 말. 우리의 욕심이 들었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양식을 받고 그 하루 양식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그것이 기도에 집중되는 내용이다. 그 우리 주변에 워낙 다양한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꾸 혼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써서 생각해 보시라. 그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가만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그것도 제법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으면 너무나 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적어도 대한민국 한복판에 강남에 잠원동에 자리잡고 있는 신반포 중앙교회 여기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은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많이 받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빚이 있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건 현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여기 이곳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 백성들 가운데 비교적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조차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까?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도 모세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 말인지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다. 자,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인데, 그렇죠, 명목상으로.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러면 선지자인데 방자히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만 믿고 속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이것이 방자의 한 말인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한 것인가, 그것은 각 성도들이 이제는 챙겨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귀를 맡기고 살 시대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혼돈에 빠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통 많은 소리들이 귀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시고 자료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정로를 향해 가시라. 그 말. 목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려고 할 때에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갈 생각이 없고 뜻이 없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각 성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목사는 그 옆에서 각 성도들이 분별하고 살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 방자의 한 말이다. 방자의 한 말이다. 그리고 이제 설교라는 설교하는 단상에 서서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짓거리고 그럴 때도 일단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고 욕설을 하고 막 그럴 때는 그 뭐 배경이 뭐 어떻게 뭐 대한민국 산천을 그냥 누비는 그런 뭐 설교자 할지라도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단상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자히 한 말이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창조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뒤가 사막 모래예요, 모래. 네, 괜찮죠? 누구하고 같이 앉아 계실래요? 자, 눈을 좀 식히고 제 6장 정경과 외경의 차이. 그래서 이 외경은 바깥 외자를 썼어요. 정경 외의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으로부터 구분합니다. 외경은 에스드라 3과 4, 토빗, 유딧, 지혜서, 지표서, 바룩, 아사랴의 기도와 불 속에서의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벼 상과 하입니다. 자, 계속. 교회는 그것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을 읽거나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그것들의 증거로부터 믿음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떤 점을 확정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자,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그게 뭡니까? 성경을, 성경의 66권의 책들을 외경과는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섞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구분한다, 그 이야기. 외경은 이런 이름들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그죠? 대단히 순진한 신반포 중앙교회 성도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순진하게 살면 돼요.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한국 사회 속에 캐톨릭과 그리고 진보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번역한 공동 번역이란데 이미 우리말로 구약, 외경, 신약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이루고 있는 책이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표준 성경으로 쓰고 예배 때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외경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것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조건이죠. 뭐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읽다 보면, 왜냐하면 외경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이 거의 성경에서 따서 이름을 쓰거든요. 다니엘서 앞부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니엘서 뒷부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다니엘 이렇게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도 또 이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허구적인 내용들이 소설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한참 읽고, 내용을 읽으면 소설도 다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실제 성경도 그런 것 비슷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기독교 종교의 어떤 점을 확장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가까이 두면 이 외경이 바로 가톨릭 교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있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동 번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도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이 외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자, 외경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위경이 있어요. 이 위자가 무슨 위자입니까? 예?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 가짜라 그런 뜻입니다. 예? 위선, 선 같은데 가짜 선이라 그 말이에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위선, 위정, 정인으로 뭐 말을 하는데 가짜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은 경이라고 말하는데 위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외경보다 훨씬 더 멀리가 있는 겁니다. 자, 외경과 위경을 정경에서 구별해내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다. 주간반에 어떤 그 영민한 성도님께서 수업을 마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 한 3세기경에 신약과 구약, 정경이 거의 확정되면서 그렇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 정도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7세기, 600년 당시죠. 7세기경에 캐톨릭의, 뭐, 그 당시 이제 교회니까, 그 당시 교회의 제롬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 원문에서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 로마의 그 말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중에 바로 구약 라틴어로 번역하고 신약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 사이에 외경들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아마 참고 정도로 하기 위해서 넣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함께 통용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교회 가운데 교리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마치 미신 집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온갖 미신이 그 외경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미신 집단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성경을 깊이 읽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빼야 된다. 이거 빼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분이나 또 독일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같은 이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들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구약과 신약만 번역을 해서 딱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본래는 구약과 신약만 딱 이렇게 성경으로 제시됐는데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톨릭과 함께 우리 하나의 교회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또 집어넣어서 그렇게 번역해놓고 편집해서 강단에서 서는 그런 공식 문서로 쓰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다. 마르틴 루터는 신앙의 표준적인 성경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읽어서 설모있고 좋은 책들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판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경이란 것은 외경보다도 가치가 더 떨어져서 그렇죠? 자, 구약에 속하는 외경, 아포크리파, 영어로 그렇게 아포크리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는 벨직 신앙 고백서는 벌써 한 300년 이상 되는 것인데 1957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영어 개역 표준 성서에 외경은 이런 내용들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 제4가 제1, 제2, 에스트라 이렇게 된 것이 좀 다른 부분이고 그것이 왜 제3, 제4가 제1, 제2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봅니다. 외경을 보면, 외경들을 보면 실제로 역사적 장르에 속한 기록도 있고 또 허구의 도덕소설도 있고 그리고 지혜문학도 있고 그리고 경전문학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묵시문학도 있다.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 한두 가지를 이제 맛을 보면 제1 에스드라서 이건 실제 뭐 역사적 장르에 속한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 교재에 없는 것인데 그냥 보시면 이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역대하 정경과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 히브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광범위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이제 첨가죠. 이 부분은 대체로 전설적인 이야기다. 전설적인 이야기다. 그건 실제 역사적인 기보다는 이렇게 꾸며낸 그 내용은 참지혜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정에서 세 사람의 유대인 젊은 아이들이 벌이는 어떤 지혜의 경연인데 거기서 스룹바벨이 제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왕에게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가지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 앞부분을 여기 넣은 것입니다. 이게 에스드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책은 대략 BC 한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소위 마카비라는, 마카비는 그 유대 가문의 이름, 유대 가문의 이름인데 그 당시 주권을 잃고 힘든 그런 시기 속에서 이 페르시아 혹은 그 헬라 세력과 더불어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가문의 이름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상경우는 수준 높은 역사 문학 작품이고 마카비 하경우는 역사적인 가치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다소 신화적인 찬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집안 이야기 또 집안이 약간 그 영웅화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카비 일가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다. 됐습니까? 또 허구의 도덕소설 뭐 토비스라가 있다든지 그리고 유디스도 있습니다. 유디스도 이렇게 내용을 이래 훑어보면 대단히 그 참 흥미있고 재밌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이것도
느부갓네살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 예루살렘은 비록 함락되었을지라도 세겜이란 데는 이 유딧이라는 용모가 아름답고 경건한 유대인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원군이 다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이제 저항할 힘도 없고 장로들이 이제는 항복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유딧이라는 과부가 용단을 내려서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가서 미인계를 쓰면서 그리고 적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적장이 그거를 품에 안고 그랬을 때 어때요? 그 목을 베어서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게 이제 이야기. 자기의 미모와 언약을 통하여 장군을 현혹하여 마침내 그의 머리를 잘라 자루에 담아가지고 세겜 베툴리아로 돌아온다. 그래서 전세를 바꿔놨다. 뭐 이런 뭡니까? 교훈적인 가치가 있는 소설적인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인 것처럼 가운데 쭉 들어오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읽어서 유익했지. 아,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허구에 기초했을 때 다른 성경도 마치 실제가 아니고 허구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 말이. 자, 여기 뭐. 토빗, 유디, 수산나, 뭐 벨과 용, 수산나 이야기, 뭐 또 뭐 벨과 용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벨 이야기도 역시 다니엘서 이렇게 천부 이런 식으로 된 이름은 다니엘 그대로 쓰고 전설적인 이야기라 했습니다. 우상 벨, 바빌론의 벨이라는 그 우상이 엄청나게 먹어대는 신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이 과시되는 그래서 저녁에 상을 차려놓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신상 앞에 상이 착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신이 살아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신전에 음식 차려진 그 신전에 재를 싹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전부 사람 발자국이라. 그래서 그것을 먹어치운 것은 신이 아니라 신상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다. 그 벨 신전의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왕이 노해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그 말이 전설적인 이야기죠. 이런 것이 이제 정경 사이에 딱 들어있게 되면 자 이게 진실이냐 역사 사실이냐 아니면 허구냐 이렇게 하면서 실제 다니엘서도 또 그런 것 비슷하게 이렇게 여겨진다. 정경의 권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묵시문학도 있고 뭐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슈드 하는 것이 가짜 그런 뜻입니다. 에피그라파 글들입니다. 가짜 글들이죠. 위경이라 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양한 이름들이죠. 위경입니다. 이건 뭐 읽어도 이게 뭐 허무맹랑하고 그냥 참 종교적으로 쓰긴 썼는데 좀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에 속한 외경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참 발굴된 거지만 신약에 속한 외경도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데가 막 수십 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죠? 그죠? 이런 다양한 복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용에 있어서 온전히 성령의 감동이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경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외경들이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류해 볼 때 이렇게 분류된다. 자, 이제 배운 고백 부분을 함께 복습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정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데 이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조차도 그 안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자체적인 증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6장입니다. 정경과 외경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으로부터 구분합니다. 외경은 에스드라 3과 4, 토빗, 유딧, 지혜서, 지표서, 바룩, 아사라의 기도와 불 속에서의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벼 상과 하 등입니다. 교회는 그것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그것들의 증거로부터 믿음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떤 점을 확정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겠죠. 자, 오늘 우리는 제5장, 6장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정경, 성경 말씀의 신성과 권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에 비해서 외경의 비정경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말씀에 대해서 배운 성도답게 이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6월은 이제 성경 잘 들고 다니시면서 참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귀담아 들은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 남은 평생토록 성도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평생토록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